그 다음날 또 조금 자고 나와야지. 그럼 실제로 다 8시간을 줘도 시간이 부족한데 실제로 딱 한 5시간도 못 자고 나오는 저런 집이거든. 어떤 현상이 나면은 쭉 가잖아요. 고속도로니까 이제 돌다 보면 깜빡에 놀라서 이렇게 보면은 이 아스팔트가 이렇게 올라온다니까 위로. 얼음이 쏟아지면요 어떤 대책이 없어요. 이걸 바늘로 쏟아도 안 떠지는 거예요. 버스의 졸음 운전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요. 그 기사님이 바로 내려서 아, 졸음 운전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그대로 앞에 가던 차량을 덮쳐버린 버스. 이런 도로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피해 차량은 무방비 상태로 충격을 받았습니다. 졸음 운전이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버스 운전 기사들 역시 잠을 쫓기 위해 노력한다는데요. 어때 물파스도 있잖아 이게. 물파스도 갖고 다니세요? 그렇죠. 이게 냄새가 독하잖아. 그만 냄새 바른다고 바르면은 이 향이 막 오기 때문에 정신 좀 바짝 차고 있는 거야. 잠 깨려고. 그렇지. 저게 궁여지처죠 어떻게 보면.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졸음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아이고. 또 졸리 시간이었거든. 며칠? 전 시간 지나서 한 2시경, 3시경쯤 됐다. 버스 운전 기사들은 점심 시간 직후 가장 졸음을 느낀다고 답했는데요. 사고가 난 것도 이제 점심 직후 또는 오후 운행할 때였지 않습니까? 이때 광역버스들의 오후 정도가 되면 점심 식사부터는 이제 점점 몽롱해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. 그래프가 확 그 상태가 거의 회복되지 않고 운전 끝날 때까지 그냥 한 자리에 이제 이런 몽롱한 상태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. 최근 SNS 등 온라인에서는 버스 운전 기사의 졸음 운전 목격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실제 운행 중 운전 기사의 졸음 운전 모습이 공개되면서 시민들은 불안함에 떨었는데요. 오후 운행 시에 그런 졸림 상태가 서울 시내에 계신 분들은 운전하시는 분들 2.2%. 근데 경기 시내는 30%, 경기 광역 38.4%. 그러니까 경기 시내 10명 중에 3명. 경기광역 10명 중에 4분이 거의 졸린 상태로 운전을 하신다는 거예요. 제가 근무 가장 큰 핵심은 경기 지역 운전기사들이 운전 중 졸음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. 서울은 이제 일을 이겨야 되니까 9시간만 일해도 되니까 그 차이가 제일 큰 거죠. 하루에 9시간 일하냐 17시간 일하냐 그 차이가 거의 두 배인데요.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는 전날 18시간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. 운전기사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 일로 인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죄드립니다. 실제 근무하는 건 어떠셨나요? 버스 운전을 하는 10년 동안 사고 한 번 없었던 운전기사는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 운전 노동하시는 분들의 씁쓸하네요. 건강과 안전의 문제가 당연히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운전하시는 분들의 노동 조건 또 안전의 위협을 주고 있는 이 극도의 장시간 노동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.